계속해서 진행형 시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진행형 간략하게 보여드렸죠. 진행형이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과거 진행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는 미래 진행형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고요. 자, 진행형은 어떤 특정 시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란 말이나 아니면 뭐 지금이란 말은 지금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어울리겠죠. 또는 뭐 과거의 어떤 시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밤에 이런 말은 과거 진행형. 어젯밤에 뭐뭐뭐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말. 이거 특정 시점이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며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으로 나뉜다. 현재 진행형은 지금이란 말. 영어로 나오겠죠. now. 이런 말. 그다음에 뭐 과거 진행형은 뭐 과거의 어떤 시점, 뭐 어젯밤에, 뭐 어젯밤 10시에 이런 말하고 함께 쓰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뭐 되게 복잡하게 뭐 수학 공식처럼 써놨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으로 있는 거 요걸 가지고 갈게요. 스탠드의 뜻이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다시면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stand가 형태를 standing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뜻서 있는 중인 서 있는 또는 서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시로 바뀌기도 되고요. 또는 서 있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요런 뜻이 됐을 때만 설명하는 겁니다. 서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합쳐서 서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I am standing 하니까 누가? 나는 서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있죠. Where? 어디에? On a big rock.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동사가 사용됐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부정문 not을 넣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she's not eating. 그녀는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가 됐죠. 뭐 요렇게 줄여서 she's no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요렇게 줄여서 isn't. She isn't eating now.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 되겠어요.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되겠죠. 여기 보면, 뭐, 제니와 켄이 듣고 있는 중이니 음악을 이런 얘기인데, 제니 and 켄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Are they listening? 이렇게 하는 거죠. Are they listening to music?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제니와 켄,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뭐, 듣고 있는 중이면,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그다음에 듣고 있는 중이 아니면, No, they aren't listening to music. To music.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총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동사 원래 형태에다 ing 붙이면 된다. 그래서 read 일단대 읽고 있는 중인 reading, meet 만나다죠. 만나다인데 만나고 있는 중인 하고 싶으면 meeting. 그다음에 do 하다죠. 하고 있는 중인 하고 싶으면 doing. 그다음에 날다, 날리다, fly인데 날고 있는 중인, 날리는 중인 하면 flying, ing 붙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를 빼고 ing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 live인데 살고 있는 중인, living. give, 주다인데 주고 있는 중인, giving.
come 오다인데 오고 있는 중인 coming 이가 계속 사라지고 있고 move 움직이다 이동하다인데 움직이는 중인 moving.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E로 끝나는 경우에는 IE 두 개를 다 Y로 바꾼 다음에 ING 붙입니다. Y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어쨌든 lie 같은 경우에 IE로 끝났으니까 IE를 둘다 Y로 바꾼 다음에 ING, lying. 뭐 거짓말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누워 있는 중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die 죽다인데 죽고 있는 중인 dying. 그다음에 tie 묶다죠 묶다. 묶고 있는 중인 묶는 것 tying. 그다음에 또 단모 단자예요. 단모 단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인 경우죠. 모자인 경우. 자, 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얘는 자, 그 다음에 A, E, I, O, U 중에 하나죠. 그럼 글자가 자모자예요. 모음 앞에 또 다른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모자죠. 끝에 모자. 모음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 끝에 T를 한번더 쓰고 ING, 커딩. sit도 자모자죠. 자음, 모음, 자음, 자모자. 끝에 모자니까 T를 한번더 쓰고 sitting, 앉아 있는 중인. put 놓다 두다입니다.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이런 뜻인데 놓는 중인 놓는 것 putting, putting. step, step이 밟다란 뜻이 있어요. 밟다 또는 뭐한 걸음 내딛다 뭐 내딛다란 뜻도 있고요. 어쨌든 하다시로 쓰일 수 있으니까 밟는 중인 stepping, 내딛는 중인 stepping이 된다. p를 한번더 쓴다. 그 다음에 과거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됩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된 거죠.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was나 were 쓰면 됩니다. was는 am, is의 과거형이었고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있는 건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나의 남동생이 울고 있는 중이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자, My little brother는 안만 그려봤자 he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인데 지금 울고 있는 중이 아니고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He was crying.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나의 남동생이 울고 있는 중이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뭐 부정문 not 집어넣는 거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겠죠. 그러면 뭐 wasn't, was not 줄임말 wasn't라든지 또는 were not 줄임말 weren't 하고 ing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예, 뭐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ere they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물어봤겠죠. Were they playing computer games?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는 중이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No,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 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묻고 싶을 때 was나 were가 주격 앞으로 온단 말이죠. Were you jogging? 너 조깅하는 중이었니?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그래서 조깅하는 중이었니? 한 시간 전에.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was jogging. 조깅이 생략됐죠. 그럼, 그래, 난 조깅하는 중이었어. 고요. 만약에 조깅하는 중이 아니었으면, No, I wasn't jogging. 조깅하는 중이 아니었다. 조깅이 생략됐죠. 비동사 뒤에 ing 형태.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한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걸 설명할 건데요. 자,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하다시가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뭐 소유, 감정, 상태, 뭐 여기 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Have, 가지다죠, 가지다. 그다음에 love, 사랑하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hate,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워하다. know, 알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든지 안 된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중이다라는 표현 안 되고, 좋아하는 중이다 안 되고, 미워하는 중이다 안 되고, 알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와 뭐 요거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이 한권 있는데, 책이 한권 있는데, 이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들고 있는 중, 책을 들고 있는 중인 된단 말이에요. 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너뭐 하고 있어? 너책 사고 있는 중이야. 사고 있는 중인.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또는 뭐이 책을 다 읽어서 당근마켓에 올려서 책을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다 가능하단 말이야.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읽고 있는 중인. 그러니까 뭐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책을 구입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해. 근데 자, 이 책을 내가 이 책이 나의 소유물이면 마치 스위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위치는 온하고 오프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이 내 거면 온인 거고, 내게 아니면, 내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거면 내 거고, 내 거에 아니면 아닌 거지. 뭔가를 책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내 거면 내 거고, 내게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저 책은 내 거인 중이야.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쵸? 난 책을 들고 있는 중이야. 할수 있고, 사고 있는 중이야. 팔고 있는 중이야. 읽고 있는 중이야는 되는데, 그 책은 내 거인 중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책이 내 거면 내 거고,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게 내게 됐으면 내건 거고, 더 이상 내가 그걸 팔았어. 그러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소유. 내 거다 아니다 할때 하는 거죠. 내 거인 중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이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뭔가를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소유하고 있는 중인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뭔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사랑해. 엄청 좋아해.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난 너를 좋아해. 이랬어. 난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나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가지고 있는 중이다. 좋아하는 중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다는 얘기,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요.
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누구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 그럼 내가 광합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가지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순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뭐 I'm having a book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데요. I'm having dinner. 이건 되겠네. 이때 having의 뜻이, 자, have의 뜻이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운 적 있어요? 먹다란 뜻도 있죠. 그럼 I'm having dinner는 이건 나는 이게 디너가 저녁 식사니까 저녁 식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이다니까 이때 having은 eating으로 바꿔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m having a book은 안 되지만 I'm having dinner는 된다. 왜냐?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책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뭐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책이 나의 소유면 소유고 소유가 아니면 소유가 아닌 거지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I'm having dinner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냐? 나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그래서 여기에 I'm having a dog. 나는 개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 저 개가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I have a dog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She's knowing him. 그녀가 그를 알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군가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he knows him.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했네요. 현재 시제. 여기 do 들어 있고 여기 does 들어 있으니까 이건 현재 시제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뭐 하는 중이다 시리즈 진행형이고요. 자, 요런 표현 했죠? 나는 서 있는 중이다. 그러면 서다가 stand인데 서 있는 중인 standing 써먹을 거고 그러면 I am standing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a big rock. 자, 이런 표현들은 다 외워야 돼요. I'm standing on a big rock. 그러면 on a big rock 커다란 바위 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그다음에 are you 하면 be 동사 있는 문장에 묻는 문장이 됐죠. Where are you standing? 그랬더니 I'm standing on a big rock.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stand가 서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될수 있고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인 서 있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서 서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be 동사의 현재형이 사용됐으니까. be 동사의 현재형 뒤에 뭐뭐 하는 중인 ing 붙였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한다. 뭐 여기에 뒤에다가 어떤 말 붙이면 붙일 수 있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난 지금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녀는 지금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런 것도 배웠죠.